여기는 무척산 주차장이고요. 뒤에 보시면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에서 앞에 보시면 무척산 관광 안내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오늘 코스는 무척산 주차장, 흔들바위, 무척산 정상, 천지, 보호나무로 해서 무척산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무척산 주차장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보는 풍경도 괜찮은데요. 오늘 날씨가 흐려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등산로는 앞에 보시면 이제 석굴암이라고 보이죠. 석굴암 방향으로 길 따라서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따라서 약 200m만 올라오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무척산 정상이 두 방향으로 나눠져 있죠. 무척산 정상 2.2km 이쪽 방향으로 올랐다가 3.3km 되어 있죠. 이쪽으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무척산은 높이가 702.5m로서 다른 산과 연계되지 않고 독립된 산입니다. 그리고 무척산은 곳곳에 산행의 즐거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흔들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약 700m 정도의 거리가 되고요. 이 바위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 얼굴 모양 닮았죠? 그 바위 위에 포나무가 있는데 그거 꼭 눈썹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희한합니다. 지금 밑에 이리 붕 떠 있는 걸 보세요. 이렇게 저거 하나로 이리 뒤탱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데크 계단을 다 올라오면 왼쪽편에 이렇게 조망터가 있습니다. 사실 흔들바위는 조망이 별로 없었고요. 여기가 첫 번째 조망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야, 부연계 정말 좋네요. 아무튼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저 산 비탈면에 쭉 파져 있죠. 저게 전부 이제 그 공동묘지라고 할 수 있죠. 우측에는 이제 조그만 공단들이 있고요. 앞번 첫 조망터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조망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요. 산에 오면 이런 소나무를 가끔 보게 되는데 좋은 것 같아요. 분재해 놓은 듯한 이런 모습이 말이죠. 그리고 이 두 나무가 아주 조화롭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는 길에 삼상열리목을 만나게 되네요. 아, 처음에 저는 여기 걸려있는 게 산악회 안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삼상열리목 안내하는 안내판이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한 군데, 여기 두 군데, 한 군데는 저기 높이 여기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위를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또 앞에 그 소나무가 바위를 타고 자랐다고 볼 수 있겠죠. 무척산 500m 남은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옆에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요. 무척산은 곳곳에 이정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길을 잃을 염려나 이런 건 없고요. 그리고 또한 앞에 보시면 이렇게 벤치가 있죠. 이런 벤치도 2015년도에 그 등산로 정비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벤치나 뭐 저렇게 이정표나 이런 게 아주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 모기. 아, 좋습니다. 여기는 무척산 정상 푯말이 없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덟말 고개 이쪽 방면으로 가야 됩니다. 네, 드디어 무척산 정상 신선봉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신선봉은 김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제일 높은 것은 용지봉이라고 743m거든요. 무척산 정상에 있는 이정표고요. 여기서 우리 올라왔던 길이 있죠. 바로 앞에 있던 이정표.
그쪽으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백운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무척산 정상에서 하산하는 길이고요. 무척산까지 올라오는 길은 대부분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벤치가 아주 많거든요. 조금 힘들만 하면 벤치가 나오고, 힘들만 하면 벤치가 나오고, 뭐 벤치 다 쉬다 가다 보면 오늘 집에 못 가지 싶어요. 그만큼 정비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흔들바위를 지나면서부터 조망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것도 보다 보면 뭐 지루할 틈이 없겠죠. 지금 기도원 담장길을 걷고 있고요. 지금 앞에 보이세요? 당나귀 두 마리. 저 당나귀가 기도원까지 그 물품들을 실어 나른다고 합니다. 이를 또 보게 되네요. 사람의 길이 잘 들어져 있나 봐요. 반가워하는 기색인데요. 먹을 건 없고. 바이바이. 앞에 통천정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천지 연못은 둘레가 300m 정도 되고요. 깊이는 180m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깊죠. 천지가 생겨난 설화는 김수로 왕이 돌아가시자 지금 김해에 있는 왕릉 자리에 묘를 만들기 위하여 땅을 팠더니 물이 나와 무척산 꼭대기에 연못을 만들면 이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생겨난 설화입니다. 설화는 설화일 뿐 여기는 산정호수죠. 천지 앞에 있는 이정표고요. 여기서 오남 주차장 방향 계속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기도원이고요. 기도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시 구경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못에서 약 100m 정도 내려오니까 멋진 조망타가 나오네요. 하산하는 길에 물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물도 뭐 작긴 한데 뭐 수량이 좋은 날은 그래도 괜찮겠죠. 하산길에 만나게 되는 연리지입니다. 부부소나무라고 되어 있죠. 이쪽에 보시면 저기 앞에 잘 보이실란가? 저기 앞에 보시면 지금 밑에 부분이 지금 붙어 있거든요. 이게 붙어서 이제 나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우리가 올라올 때는 열리목이었죠. 열리목은 나무가 붙은 걸 말하는 거고요. 기암 절벽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숲들이 자르다 보니까 좀 가려져서 잘 보이진 않는데 무척산에는 규모는 크진 않지만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기암 개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올라올 때도 사실 좀 작은 규모로 해서 좀 기암 개석이 좀 있었거든요. 보기 좋습니다. 야. 점점 날씨가 좋아지면서 이제 이렇게 마을도 잘 보이고요. 저기 멀리 이제 김해 평야도 보이고 저 멀리는 아직도 뿌옇네요. 오늘은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앞에 우뚝 솟은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네요. 여기를 탄검바위라고 합니다. 돌아서 가면 또 어떤 모습일지 계속 한번 볼게요. 탄검바위 반대편은 이렇게 암벽 타시는 분들이 쭉 탄다고 이렇게 고리들이 많이 걸려 있죠. 또 이 장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바로 밑에는 이렇게 널찍한 또 바위가 있고요. 또 그 앞에는 야, 저 전망 좋죠. 일석삼조입니다. 일석삼조. 지금 보시면 통천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남쪽 통천문이라고 하네요. 일로 내려가시는 게 아니고 통천문을 통과했다가 다시 등산로로 해서 하산해야 됩니다. 아, 한번 통과해 볼까요? 남쪽 통천문 앞에는 이렇게 또 북쪽 통천문이 있습니다. 모호남 갈림길과 만났고요. 모호남 잠시 들렸다가 구경 한번 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로왕의 부인인 어황후가 인도어의 아유타국에 계시는 어머님을 그리며 창건한 가락꽃차입니다. 우측산 안내판에 나와 있는 코스와 시간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 만났던 갈림길과 다시 만났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처음 만났던 이정표죠. 그쪽 이쪽 방면으로 올라왔죠. 네, 이것으로 오늘 산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행 중 기억에 남는 곳은 올라갈 때 흔들바위 그리고 상삼열리목. 이거는 참 보기 어려운 경우인데 말이죠. 또 그거랑 이제 하산길에 보이는 통천문. 이것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시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보은암 아담하게 저리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이제 갈수록 더 더워지겠죠. 항상 더위 먹지 마시고 안전산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도 충분히 챙기시고요.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